자, 2022년도 3월 12일 바로 1시간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대로 가상화폐 미국 가상화폐 CBDC를 도입을 준비해라라고 역사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죠. 러시아 푸틴 그리고 바이든은 서로 물밑 거래에 주고받은 선물이 있다. 자, 이 자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단위 통화가 XRP 리플이라고, 비트코인도 김밥으로 지금 말아먹고 앉았는데 미쳐버리겠다. 이 음모론에 쌓여서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들이 여기에 지금 미쳐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다 이미 빠져나갔지만, 이 유튜버들이 이거 갖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유튜버들 광고 수익으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게 아주 안주거리예요. 그래서 매일 지금 이런 방송을 제작을 하면 클릭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XRP 리플이라고 이 자료가 그래도 다른 자료보다는 검색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도 뭐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세계 단일 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코인은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지금 수만 개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 냉전 체제가 돼서 미국이 패권을 잡아가지고 어느 날서부터 배째 그리고 나더 이상 금하고 달러하고 교환 못해줘.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배째 이런 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CBDC를 발행을 할때 무슨 자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금이 있던가, 엄청나게 많은 은이 있던가,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던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달러가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듯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이 지금 아주 꽉 찼습니다. 아우, 죽겠네요. 자, 이런 음모론에 쌓이지 마라. 이 유튜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클릭이 나오거든요. 이런 음모론에 여러분들 쌓이지 마십시오. 자,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은 거대한 월가의 사기극이다. 제가 이 내용을 1부, 2부를 녹음을 했는데요. 이 자료도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꼭 보시고. 자, 바이든. 당신이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화폐를 거래 정지시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아니면 당신 쇼하는 거야. 자,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서로 물밑 거래가 있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렸죠. 뭐라고 녹음해 드렸습니까? 자, 그 자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우크라이나 침공 했는데,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요. 네, 제가 어제 이 동영상에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이든, 아, 가상 화폐 행정명령과 푸틴은 뭔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저 여자 왜 저리 신났어? 자, 여기 지금 글자 나오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글자 나옵니다. 자, 요 자료 한번 이렇게 클릭해 비일 보면, 저 여자 왜 이렇게 신났냐 말이야. 작전 성공이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 동영상에다가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썸네일 보면 바로 요 여자입니다. 여기 여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안에 여기 여자입니다. 요 여자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가 모든 작전 지시를 한 여자다. 아주 뭐한 10일 전에는 엄청난 심각한 그런 표정으로 연일 떠들어대더니 저 여자 표정이 오늘 이거 왜 이래? 이 여자 잘 봐, 이 여자. 우크라이나, 이용만 당한 거다 말이야. 이 여자 잘 봐라, 이 여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 이 정도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지. 빨리빨리 눈치를 까셔야지. 자, 바이든, 푸틴한테 제대로 뒷박쳤다. 러시아의 몰락과 푸틴의 몰락은 시작되는 거야. 저는 제대로 뒷박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물밑거래가 있었는데, 푸틴이 너무 갇혀져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요새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앉아가지고 몇년 동안, 갇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 주변, 순회 세력들한테 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받지를 못해서 판단이 흐려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들었죠? 그게 다 우연하게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푸틴 바이든한테 제대로 뒤통수 당했다. 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했다. 이미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알고 있다. 푸틴과 바이든은 물밑거래가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 22년도 3월 여기 이렇게 쭉 보세요. 이 모든 자료가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에는 바이든과 푸틴의 물밑거래가 있었다. 그들이 서로 암암리에 주고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어요. 자, 이 자료입니다. 12일, 저 여자 왜 저리 신났냐? 자, 원래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에 2월 달에 미국에서 CBDC 바이든이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두달 정도, 두달 가까이 미뤄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건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미국 디지털 화폐 CBDC가 만들어지는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서로 물밑간에 주고받은 거래가 있다. 그 거래가 나중에 푸틴한테 독이 된 거죠. 그렇게 뒷박을 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녹음을 했었던 이유가 별도로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이든이 가상 암호화폐 연구명령 해서 디지털 화폐 도입되나 약 1시간 반 전에 지금 한 2시간 됐네요.
따끈따끈하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 자료, 이 동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보기 이전에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2019년도 4월 1일입니다. 미국 주식의 총 우량,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 탄생될 것이다. 수익률 20만 프로. 이건 주식입니다. 코인이 아니에요. 20만 프로. 이 엄청난 수익률, 곧 머지않은 미국의 세월의 초우량 대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 재산을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댓글이 몇 개가 달렸습니까? 자그마치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이 댓글이. 이제 이때가 다가왔다. 이 자료가 2019년도 자료인데요. 저는 이 미국의 이 월가, 이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이 월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미국의 엄청난 초우량 대기업이 주식으로 CBDC를 관할하고 발행하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초우량 대기업이 미국의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관할하는 그 엄청난 대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한 세월이 벌써 거의 7, 8년이다.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주식을 최초로 정리를 한거 아닙니까?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하고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다. 2021년도 1월 7일. 내가 제목을 1조 프로젝트로 지은 이유, 오늘 공개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조금 일정이 빨라졌습니다. 10만 프로에서 20만 프로 대박 투자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제그 포스트예요. 자, 미국 CBDC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지난 100년 이래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이번에 바이든이 사상 초유의 달러를 찍어댔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나게 찍어댔을까요? 이제 달러 휴지 조각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를 퉁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은 시진핑한테 그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그 달러를 쪽쪽쪽쪽 빨아먹은 게 누구냐? 바로 시진핑입니다. 중국이에요.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건 바로 뭐냐? 중국이 그 엄청난 국채를, 달러 외채를 다 쪽쪽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갖다가 내던지면 미국은 한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그 달러를, 그 국채를 내 던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국 망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망해요. 그 엄청난, 지금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죠. 따지고 보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거 다 휴지 조각된대요. 그런 엄청난 음모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다. 2009년도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뭐 나카모토 뭐 어쩌고 그거 다 사기고요. 미국 월가는 이미 오랜 세월에
이 미국 달러를 공중분해시키고 자기네들이 100년 동안 찍어냈던 그거를 한순간에 퉁쳐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화폐로 새로운 패권을 만드는 그 모든 준비 작업이 오래전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미국의 혼자의 작전인가?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영국이 가장 큰 힘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이든이 원하고 미국 수장들이 원하는 건 그동안 100년 동안 찍어냈던 그 국채, 미국 달러를 시진핑이가 내던져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의 위상이 폭락이 되고 망하는 거 빨리 던져라. 근데 빨리 던지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달러, 미국 국채를 산 중국은 폭삭 망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날 거예요, 중국은. 못 던집니다. 그래서 못 던져요. 그걸 던지기를 원하는데 시진핑이가 똑똑해서 그런지 안 던지네. 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서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카페 회원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한 100년이라는 세상을 사는데 이제는 앞으로 100년 더 살죠. 120년, 150년까지 사는 세상입니다. 120년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돈이 없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0년을 산다면 아니면 100년을 산다면 이 100년이라는 산세월에 우리가 지금 50, 60까지는 먹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40 정도 먹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드디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서로 실패를 본다라고 해도, 실패를 본다라고 해도, 제 판단이 틀려서 실패를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한 번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이 수백 년, 수억 년 동안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자주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금융,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금융 혁명입니다. 이런 게 자주 있습니까? 수백 년 만에 오는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제가 종목을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해도 한 번쯤은 모험을 걸어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올해 안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짧으면 6개월이에요. 매달 여러분들은 알토란 같은 돈을 준비를 해서 마지막 올인을 하셔야 된다. 뭉태기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주한 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평생 인생 졸업을 할수 있는 그 기회의 마지막 구간이 이제 다가왔다. 그 마지막 구간은 엄청나게 고난의 세월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누구 좋으라고 가상화폐가 급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급등하겠어요? 작전 세력들이 여러분들 떼돈 벌어주라고 급등시키겠습니까? 안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하락 유도를 계속 시킬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조정이 올 때마다 지치고 지치고 힘들어서 다들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액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생 승부를 내실 분들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 그까짓 거. 내 인생에서. 3개월이면 그돈 봉창하는데.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해도 내 인생에서 내가 1,000만 원 걷고 한번 도박 한번 해볼 생각이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 이거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일까요? 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되겠다. 누구나 단돈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누구나 중요합니다. 다 소중한 돈이에요. 그렇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 이건 10년 만에 오는 부동산 주기설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오는 이런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는다. 이 금융 대혁명이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제는 끈덕지게 돈이 생길 때마다 10,000원이 생기든 5만 원이 생기든 올해 안에 짧으면 6개월, 늦으면 올 가을 안에 여러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단한 주라도, 단 10주라도, 단 100주라도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 도입을 본격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 이 앵커의 첫 마디가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 들었죠? 제가 이전에 누차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이든과 푸틴은 뭔 짓을 하고 있냐? 저 여자 왜 저리 신났냐? 바이든과 푸틴은 미리 주고받은 선물이 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작전상 이용이 되고 있는 거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푸틴과 바이든은 서로 물밑상 거래가 주고받은 선물이 있다. 자, 이야기하죠. 여기 첫 앵커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분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다. 이 작전이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여자가 왜 이리 신나서 앉아가지고 저렇게 히다거리고 웃냐 말이야. 이 여자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자, 우크라이나 이 전쟁 터질 때이 여자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얼마나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전 세계는 단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앉아가지고 바람몰이를 한이 여자가 불과 이틀 전에 변절을 한거 아닙니까? 변절을 하고 어떤 짓을 했어요?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유로연합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더 이상 우크라이나 못 도와주겠다. 우크라이나 너 유로 저기 나토에 가입하는 거아그 서류 아못 받아줘.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뒷방 맞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희덕거리고 웃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도 안 지나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거. 이틀인가요, 지금? 아, 한 시간도, 안, 그러니까 하루도 안 지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 나온 거 아닙니까? 미국 디지털 화폐 도입되나.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 예측대로 전부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7, 8년 전서부터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고, 자, 명분은 분명히 얘기 나왔죠? 러시아? 자, 다시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 도입을 본격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 백악관이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했을 때만 해도 강력한 규제 조처가 내려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That state North Korea has been evading sanctions by using crypto. Iran has been evading sanctions. 자, 보세요.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다. 이란도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했다. Sanctions by using crypto. The difference now is we've got Russia. 자, 이번에는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불법 사용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명분이에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그냥 이용당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내가 불쌍하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 일주일 전에는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의병들 전 세계에서 다 모아가지고 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근대위라는 사람이 물론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유입니다. 이 큰 미끄러면은 이거 다 작전인데 이런 작전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아 이거 다시 한번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바람몰이를 하고 명분을 쌓는데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기에 엄청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희생이 있었다.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런 못된 짓거리.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나쁜 못된 짓거리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만 명을 죽여가면서 원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 도와드리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민생들은 도와주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음모와 모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냉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밑그림을 저는 이미 6, 7년 전서부터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다가왔다. 자, 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an expert in crypto and particularly in the illegal uses of crypto. 하지만 막상 나온 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연구하라는 것.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서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접근법의 큰 틀을 잡자는 겁니다. 규제가 연구로 변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issuing a detailed executive order about cryptocurrency, I think that that is a moment that the community celebrates. 자, 이제 달러의 세상은 끝나가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화폐 CBDC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가상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리플 저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디지털화폐가 되는 게 아니고요. CBDC입니다. CBDC. CBDC라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화폐. 정부가 발행을 하는 디지털화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러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개인 회사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미국 디지털화폐가 리플이라고요. 그 음모론에 쌓여서 지금도 그걸 전략적으로 수년 동안 곱씹어 먹고 빨아먹고 개인적인 이 광고 수익으로 치중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매일 매일 그런 자리로 올리고 앉았다. Because it really shows, you know, that that cryptocurrency is mainstream.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과 자 얘기하잖아요. 제닛 옐런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문구 하나가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제 처음에 방송 녹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은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건 금융혁명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표현을 대충대충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엘럿, 자네 엘럿 재무장관한테 지시를 내렸다. 역사적인 명령이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자넷 앨런이 바이든이 명령을 딱 하다라니까 그 명령서를 딱 받으면서 답합니다. 역사적인 명령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생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카페 회원이 지금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많아봐야 15명이다. 15명인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것대로 이제 올해 1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쫑을 내셔야 될 결정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10만원, 100만원이 10만원, 100만원 그런 거 필요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매달 매달 열심히 나가서 벌어서 소주 한 잔 덜 먹고 밥 한 끼 맛있는 거 덜 먹고 치킨 몇만 원씩 되는 거 열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내셔야 될 때다. 그게 10주가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10주 100주씩 열심히 주워 담으시는 그 화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자넷 옐런 역사적인 명령이다 라고 표현하죠. 옐런 장관은 또 재무부가 백악관 실무그룹과 협력해 달러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재무부와 백악관이 서로 연구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해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미국의 CBDC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테더와 같이 지금 미국 환율이죠. 자, 1달러가 뭐 1200원.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달러가 폭락해가지고 1090원. 뭐 1000원. 이렇게 되듯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달러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큰 돈 법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달러 12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져봐야 30%밖에 더 먹어요. 예전에 달러가 한 8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게 IMF 때 뭐 2000원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그래야 100몇십 프로밖에 더 먹어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그게 무슨 돈이 돼요, 그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회사의 주식,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CBDC를 발행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서 발행을 하는 코인,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이제 왜 제가 월간은 엄청난 모략을 꾸미고 있다. 10만 프로에서 20만 프로가 터지는 엄청난 거대한 대기업이 미국에서 월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다시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로 발전할 수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테더 등 60여 종이 나와 있습니다. We do want to point out that the private sector is doing a lot of innovation around ways to make the dollar more digital without having the Fed to move forward with a new type of way. 자, 여기 보세요. 연준이 새로운 유형의 통화로 나아가지 않고도 달러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미리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 있다.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준비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카페에서 10만 프로에서 20만 프로가 터질 미국의 거대한 대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통화로 나아가지 않아도 이미 다 물밑 작업에 다 만들어져 있다. 준비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짧으면 6개월, 올해 안에 끝난다. 자, 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Ways to make the dollar more digital without having the Fed to move forward with a new type of currencies. 자, 민간 부문이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연구 보고서는 앞으로 6개월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아까도 여기에서 테더라고 나오죠. 테더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테더 하나가 미국 1달러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건 그 CBDC를 발행을 하고 관여를 하고 그 후에 모든 권한을 갖고 움직이는 미국 거대한 월가의 새로운 기업, 그 기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틀려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짧으면 짧으면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준비해라. 저는 앞으로 6개월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담배값 줄이시고 술 적게 먹고 우리 카페 골프 치러 다니는 회원이 있는데 그 돈이면 이놈아 코인이 몇 개냐 올해는 좀 자제해라 열 번 칠 거 두세 번은 빠져라 이놈아 뭔 말인지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역사적인 혁명이 금융혁명이 터지는 이 혜택을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한 100만 원어치 사놓지 이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매일 돈이 생길 때마다 오늘 5만 원 절약하고 내일 10만 원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생각외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빨라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6개월 얘기 믿지 마세요. 물론 늦춰줄 수도 있지만 생각외로 빨라질 수 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이놈들아.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